고대 시노지방인 히스이지방에서는 이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히스이 리전폼 포켓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몬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포켓몬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이지방의 스타팅 포켓몬들입니다. 히스이지방에서는 라벤박사가 2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푸케인과 5세대 스타팅 포켓몬 수댕이, 그리고 7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나물빼미 중 하나를 주인공에게 주는데요. 우리가 봐왔던 스타팅 포켓몬들이 또 나오는 게 좀 식상해 보이지만 이 포켓몬들은 최종 진화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 히스이폼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레이범은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건드린 자를 모두 순식간에 불태워버릴 정도로 뜨겁다고 묘사될 만큼 강력한 불꽃으로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설정이 있어 화산 포켓몬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 히스이 블레이범은 도끼 이불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불꽃 단일 타입이 아닌 불꽃 고스트 타입이 됐고 폭발적인 야성미를 가진 외형에서 온화한 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히스이 블레이범은 매우 느긋한 성격으로 몸가짐 역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하며 이런 독특한 모습이 된 이유는 바로 히스이 중심의 우뚝산 영산, 즉 천관산의 기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이 블레이범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눈으로 쫓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가끔 갈 곳 잃은 영혼을 먹기도 하며 먹힌 영혼은 불꽃에 정화되어 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꽃 고스트 타입이 됐다는 설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이 블레이범은 고스트 타입치고 소름 끼치는 설정도 없고 온화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하고 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목 주변의 불꽃에서 나오는 108개에 달하는 도끼비불은 무서운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히스이 블레이범은 백기야행이라는 조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백기야행의 뜻은 일본에서 요괴나 귀신들이 마을에 집단으로 나타나 배회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게임에서는 위력 60의 고스트 타입 특수기술로 등장했고 부가효과로 30% 확률로 화상을 만들며 대상이 상태 이상에 걸렸을 경우 위력이 2배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댕이가 최종 진화한 대검기는 검을 장착한 바다사자의 모습과 함께 검의 일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울부짖는 것만으로도 적을 위협할 만큼 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반면 히스이 대검기는 정정당당한 원종의 대검기와 달리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이 대검기는 물악 타입이 됐는데 평소에는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지만 적이 가까이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로 각검을 들이대며 배틀에서는 기습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변칙적인 전법을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각검 두 자루로 선보이는 노도와 같은 연속 공격이 가히 압권이며 여러 겹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파도처럼 공격하기 때문에 성남 파도와 같은 영격은 천겹의 파도와도 같다고 평가되고 이 공격을 받으면 오랜 세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스이 대검기의 전용기인 비검 천중파를 말하는 것인데요. 비검 천중파는 위력 65의 악타입 물리기술로 말 그대로 히스이 대검기의 공격이 천겹의 파도와도 같다는 뜻이라서 검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 이펙트를 선보이며 공격을 받으면 오랜 세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설정을 반영한 듯 상대에게 뾰족한 파편을 박히게 만들어 두 턴 동안 상대에게 전체 체력의 8분의 1만큼의 데미지를 준다는 부가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크나이퍼는 날개에 숨겨진 살깃을 시위에 매겨서 날리는 포켓몬으로 100m 앞에 작은 돌도 관통한 정밀함을 선보이고 불과 0.1초 만에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며 신중하고 쿨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에 찔리면 크게 패닉에 빠져버릴 정도로 허당인 모습도 보이는데요. 반면 히스이 모크나이퍼는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거칠면서도 늠름한 성격으로 진화했고 일정한 영역을 갖지 않고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며 싸울 때는 적극적으로 근접전을 벌이며 힘으로 굴복시키는 전법을 사용하고 다리심이 매우 발달하여 발차기의 위력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암석을 부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히스이 모크나이퍼는 풀 격투 타입이 됐는데 특히 원정과 달리 털이 더 길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히스이의 극한의 추위에 견디기 위해 깃털의 심에 공기를 머금어 방한 기능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이 모크나이퍼는 날아올라 상대 품에 파고든 다음 발차기를 날린 뒤 날개에 숨겨둔 화살로 연속해서 공격하는 전법이 특기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은 바로 히스이 모크나이퍼의 전용기인 사면화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면화살은 위력 50의 격투 타입 기술로 사용자의 급소율을 2랭크 올리는 효과와 함께 상대의 방어를 1랭크 하락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히스이 조라와 조라크도 리전폼이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로와 조라크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등장했던 포켓몬으로 둘 다 단일 타입이고 각각 나쁜 여우 포켓몬, 요괴 여우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고대 설화 속 여우가 그 모티브이기 때문입니다.
여우설화에서 여우가 인간으로 변신을 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나쁜 짐승으로 묘사되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 조로와 조로아크는 변신을 하는 여우 포켓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틀에 등장할 때 데리고 있는 포켓몬 중 맨 뒤에 포켓몬으로 변하는 일루전이란 전용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포켓몬 도감에서도 조로아는 상대의 모습으로 둔갑해 보여 놀래킨다고 하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라크도 환영을 사용해 서식지를 지킨다고 하며 조라크를 잡으려 한 사람을 환영의 경치 속에 가둬서 혼내줬다고 하며 자신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환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히스의 조로와 조라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의 조로아는 과거에 한 지방의 인간들에게 신비한 환영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서식지에서 쫓겨나 히스의 지방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이때 다른 포켓몬들과의 싸움과 혹독한 잔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게 된 조로아의 영혼이 인간과 포켓몬을 향한 강한 원한의 에너지에 의해 고스트 타입으로 환상하게 돼서 노말 고스트 타입이 됐고 히스의 지방에서 눈으로 뒤덮인 순백 동토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히스의 조로아는 원종과 마찬가지로 포켓몬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대상과 같은 모습으로 둔갑할 때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는 반면 머리와 목 주변, 꼬리의 긴 털에서 나오는 원한 에너지에 의해 상대의 망령처럼 생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느낀 공포심을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상대의 모습으로 변하여 원한을 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진화체인 히스의 조로아크는 진화하면서 조로아보다 더 긴 털을 갖게 됐는데 이 털로 조로아크는 원한 에너지를 발산해 무서운 환영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내적, 외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환영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엄마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백발을 흐트러뜨린 사신 같다고 전해지고 보기만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섭다고 하며 죽을 각오로 원수의 숨통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포켓몬이나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동료나 가족으로 여기는 존재에게는 자비로운 일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의 조로아크는 조로아를 지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며 조로아크와 신뢰를 쌓을 수만 있다면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히스의 조로아크는 원한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전용기 역시 천추지한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추지한은 천년의 원한이란 뜻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원한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천추지한은 위력 60의 고스트 타입 특수기술로 대상이 상태 이상이 걸렸을 경우 위력이 2배가 되고 기술을 맞췄을 때 30% 확률로 동상에 걸린다는 특징이 있어 히스의 조로아크의 콘셉트를 반영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의 가디와 윈디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디는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했던 불꽃 단일 타입의 포켓몬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큰 상대라도 겁없이 맞서는 용감하고 믿음직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의 트레이너를 지키는 충직한 포켓몬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나치엔 윈디 역시 위풍당당한 모습에 체내에서 불타오르는 불꽃을 에너지로 하루 만에 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는 모습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반면 히스의 가디는 오랫동안 인간과 거리를 두고 살아와서 사람에 익숙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경계심이 강해 항상 두 마리가 짝을 이뤄 영역을 지킨다고 합니다. 또 외형도 지금까지 발견된 모습과 달리 털이 길고 풍성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추운 히스의 지방에서 활동하기 위해 변형된 것이라고 하며 털에 화성암 성분이 섞여있는 것은 화산 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디는 실제로 이런 설정을 반영한 듯 불뿜는 섬에서 날아오는 화산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히스의 가디는 털 외에도 바위로 만들어진 뿔이 있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 뿔은 단단하고 날카롭지만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공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디는 불꽃을 사용한다는 특징과 함께 바위와 관련된 설정이 추가돼서 불꽃 바위 타입이 됐습니다. 히스의 윈디도 가디와 마찬가지로 불꽃 바위 타입인 포켓몬으로 활활 타는 불꽃을 이빨에 두르고 물며 체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움직임으로 적을 농락하는 모습이 마치 춤추는 것 같다고 전해집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히스의 윈디도 전용기가 생겼는데 바로 대격분입니다. 대격분은 위력 90의 불꽃 타입 기술로 격렬한 불꽃을 방출하면서 마구 날뛰어 공격한다고 하며 기술을 사용하면 열중 상태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중 상태는 기술을 계속 쓰면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본인이 맞았을 때 피격 데미지도 증가하는 상태 이상이라서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초연몽도 대격분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하게는 준저형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세대 600쪽 포켓몬인 미끄네일과 미끄레곤도 히스의 폼으로 등장했습니다. 미끄네일은 미끄메라가 진화한 드래곤 단일 타입의 포켓몬으로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점액으로 몸을 보호하는 민달팽이 포켓몬인데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미끄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등장했지만 미끄네일부터는 독특하게 달팽이 집을 달고 다니는 리전폼으로 진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달팽이 집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히스의 땅에 흐르는 물에 함유된 철이 피부의 점액에 작용해서 금속 껍질로 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끄네일은 금속 껍질을 갖게 돼서 강철 드래곤 타입이 됐습니다.
미끄네일의 지나친 미끄레고는 원래 미끈미끈한 피부 아래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이것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받아넘기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반면 히스의 미끄레고는 금속 껍질이 생겨 금속 껍질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며 사람을 매우 잘 따르고 좋아하는 트레이너에게 달려들어 미끈미끈한 점액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는 원래의 성격과 달리 고독한 것을 싫어하고 집요하여 좋아하는 이가 자신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면 분노하여 날뛰는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얀데레 같은 성격은 당연히 도감 설명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미끄레곤을 만나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그냥 껍질에 숨어서 존버타는 겁쟁이 포켓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껍질 안에서 하이드로 펌프를 먹여버리는 무서운 포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히스의 미끄레곤은 껍질이 생겼다는 특징을 반영해 농성이란 전용기가 생겼는데요. 농성은 강철 타입의 변화 기술로 피부를 강철 방패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방어력을 올리고 연막 효과가 추가돼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율도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레곤은 히스의 폼이 등장하면서 방어형 600쪽 포켓몬이라는 특징을 더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찌리리공과 분볼도 리전 폼이 생겼습니다. 찌리리공은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했던 전기 단일 타입의 포켓몬으로 보물상자인 줄 알고 열었다가 몬스터로 등장하는 미믹처럼 포켓몬 게임에서 몬스터볼 모양의 아이템인 줄 알았다가 싸우게 되는 미믹 포켓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미믹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깜놀버스 같은 포켓몬들도 등장하면서 점점 포켓몬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요. 그래서 다시 리뉴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지 이번에 히스의 리전 폼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히스의 찌리리공은 원종과 달리 전기 풀타입이 됐는데 이렇게 풀타입이 추가된 이유는 나무 재질로 만들어지는 히스의 지방이 몬스터볼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찌리리공은 몬스터볼과 비슷하게 생겼고 몬스터볼이 팔리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시기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처럼 히스의 찌리리공 역시 히스의 몬스터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비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찌리리공의 몸 성분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는데요. 히스의 찌리리공 역시 몸 안에는 씨가 가득 담겨있으며 가끔 정수리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씨를 분출한다고 알려졌지만 구멍 속을 들여다봐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스의 찌리리공은 원종과 닮은 점이 많은 반면 인상부터 뭔가 성질이 더러울 것 같고 만지기만 하면 폭발해버리는 원종과 달리 히스의 찌리리공은 항상 웃고 다니며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라 우호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신 주위에 있는 인간이나 포켓몬을 감전시키는 것은 원종과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분이 고조되면 머리에 구멍을 통해 비축했던 전기를 단숨에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의 찌리리공도 원종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하는데요. 대신 레벨 30만 되면 진화를 하는 원종과 달리 풀타입답게 리프헤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화한 히스의 분볼은 원종과 달리 뭔가 언짢은 게 있는 것처럼 무섭게 생겼는데 화를 내면 엄청난 전류를 내보낸다는 특징이 있고 이 위력은 마치 벼락이 20번 떨어지는 것과 필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기를 내뿜는 히스의 분볼이지만 강력한 폭발력을 보이고 풀타입이 추가됐다는 설정을 반영해 클로로블라스트라는 강력한 풀타입 전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클로로블라스트는 염록체를 뜻하는 클로로플라스트와 폭발을 뜻하는 블라스트를 합쳐 만들어진 이름으로 풀타입 기술이면서 솔라빈만큼 강력한 광선을 내뿜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로로블라스트는 위력 120의 풀타입 특수기술로 솔라빔처럼 빛을 모으는데 필요한 턴을 소비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신도 데미지를 받고 자신의 행동 순서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블라스트는 폭발을 하는 분볼의 콘셉트를 반영해 자신의 체력과 행동 순서를 희생하는 대신 강력한 피해를 주는 기술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랩에이스도 히스의 폼이 등장했습니다. 크랩에이스는 6세대 XY 버전에 첫 등장했던 얼음 단일 타입의 포켓몬으로 등에 여러 마리의 꽁얼음을 태우고 지내는 모습이 마치 얼음으로 된 항공모함 같다고 하며 여러 마리의 꽁얼음을 태우고 고위도의 차가운 바다를 빙상 속에 섞여 헤엄친다고 전해지는 포켓몬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얼음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항공모함이라 불린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건조하려고 했던 하버쿡이란 얼음으로 된 항공모함이 그 모티브라고 하며 낮 동안의 활동으로 몸의 균열이 깊어지지만 하룻밤 사이에 균열이 없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포켓몬 덕험의 설명을 보면 빙하의 표면에 생기는 크레바스의 설정도 반영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랩에이스는 정말 거대한 포켓몬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역시 허풍으로 도배된 포켓몬 도감에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히스의 폼을 받고 왕으로 등장하는 엄청난 포스를 선보일 때 거대한 크랩에이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게임 속에서 각종 얼음 미사일과 냉동빈을 쏘는 모습까지 보여줘 정말 얼음으로 된 항공모함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의 크랩에이스가 모두 왕처럼 크진 않는데요. 대신 히스의 크랩에이스는 바위 타입이 추가돼 얼음 바위 타입이 됐고 아래 턱을 감싸고 있는 얼음으로 된 장갑이 생겨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전용 기인 빙산바람을 얻게 됐는데 빙산바람은 위력 100의 얼음 타입 물리 기술로 왕가의 배틀에서처럼 얼음 덩어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레디어도 히스이폼으로 등장했습니다. 드레디어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의 첫 등장한 풀타입 포켓몬으로 머리에 커다란 꽃을 달고 다녀 꽃장식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꽃장식의 향기를 맡으면 릴렉스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드레디어의 꽃은 손질하기 매우 어렵고 인류 원예가라고 하더라도 머리에 꽃을 피우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할 만큼 정성 들여 관리해야 하는 우아하고 고상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히스의 드레디어는 다리가 길어지고 여왕으로서 주인공과 배틀을 할 때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히스의 드레디어가 다리가 길어진 이유는 바로 눈 덮인 산에 살아 다리심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런 이유로 드레디어는 풀 격투 타입이 됐습니다. 또 화관의 향기가 릴렉스 시킨다는 드레디어와 달리 히스의 드레디어의 화관은 주위에 있는 이를 고무시키는 향기를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히스의 드레디어는 승례춤이란 전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승례춤은 격투 타입의 변화 기술로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리면서 동시에 기술로 주는 데미지가 1.5배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종 드레디어가 나비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반영해 히스의 드레디어에게는 나비춤을 대신할 전용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히스의 워글도 등장했습니다. 워글은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등장한 노말 비행 타입의 포켓몬으로 용맹 과감한 대공의 전사라고 불리며 동료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상처를 입더라도 위험을 돌보지 않고 싸운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워글은 혈기 왕성하고 거칠지만 동료애로 똘똘 뭉친 긍지 높은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격을 할 때는 뾰족한 발톱과 함께 강력한 다리심을 이용하고 이 힘은 자동차로 움켜진 채로 창공에서 춤을 추는 게 가능할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 워글이 히스의 지방에서는 에스퍼 비행 타입이 되면서 초능력을 사용하게 됐는데 포켓몬 덕험에 따르면 소름끼치는 함성을 외쳐서 사냥을 하고 호수에 충격파를 발산해서 수면에 떠오른 먹잇감을 잡는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전용기도 오라잉이 생겼는데 오라잉은 여러 개의 충격파를 날리는 위력 75의 에스퍼 타입 특수 기술로 급수에 맞기 쉽고 사용자의 행동 순서가 빨라진다는 부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히스의 워글은 주인공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포켓 라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작품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인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히스이폼 포켓몬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히스이폼 외에도 새로운 포켓몬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한 포켓몬들은 어떤 포켓몬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 속 새로운 포켓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